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장 중입니다. 최근에 이제 장 중에 영상을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, 아무래도 뭐 저희가 다 차트 끝나고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것보다는, 현재 오늘 장 중에 시황은 어떤지,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, 좋은 건지 나쁜 건지,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할건 없는 건지, 이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모트렉스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이건 내가 진짜 이 종목 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카카오톡에서 허브 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죠. 이쪽으로 일단은 모트렉스 보고 오셨으면 모트렉스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. 네, 한 번씩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, 내가 이놈 자식만 없으면은 더두 다리 뻗고 잘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모트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한 12시, 1시 이제 다 돼가는데, 뭐 시장이 아픕니다, 지금. 시장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. 근데 뭐 연말쯤 돼가지고 뭐 유동성이 적고 줄어드는 거는 뭐 언제나 그랬으니까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.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분위기 좋고 1월 달부터 전쟁 나면서 개박살났지 않습니까? 네, 차라리 2023년을 위해서 미리 그냥 유동성 없으면, 그래, 없구나 하고 가는 게 보다 더 마음 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수 영향을 좀덜 받죠. 아예 안 받을 순 없는데 그나마 좀덜 받는 느낌이 강해요. 덜 받는 느낌이 강한데, 재료? 수급? 뭐 일정 이런 거 있다 없다? 지금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 없다. 나올 것도 없고, 자율주행 뭐 이슈 있다 하는데 일단 시장에 노출도 안될 뿐더러, 노출이 뭐 된다 한들 그렇게 크게 뭐 반응을 해주지는 또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나마 최근에 모트렉스가 잘 움직였다라고 할수 있는 날은 뭐 모트렉스가 뭐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네옴이었죠. 자회사 로봇, 어제도 나왔던 이슈, 그걸로만 현재 좀 움직이는 모습이어가지고, 지금은 그냥 좀, 좀 버틴다 느낌? 아니면 거래 자체가 많이 없다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일단 우리가 많이 봤었던 이 추세 자체, 추세 자체는 엄청나게 깼다라는 느낌은 사실 좀 덜하죠. 요런 추세를 이제 타고 가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고, 혹은 만약에 깨진다면 제가 요 구간 말씀드렸었죠. 일봉 타고 온 구간들, 일봉에서 박스 타고 온 구간들, 요 구간에서의 뭐 추가 매수, 분할 매수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, 당연히 밑에다 깔아두거나 아니면 500원 단위로 나눠서 매수하는 방식이 제일 낫겠죠. 무리해서 그냥 드립다 한 방에 때려 박는 것보다는 지금은 확실히 때를 기다리는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어제가 우리나라 3년, 최근 3년 동안 거래 대금이 제일 적게 발생한 날입니다. 즉 유동성이 메말랐다. 거의 뭐 유동성의 가뭄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리 호재가 나오는 종목도 가다가 호재 나왔다 개박살, 가다가 호재 나오고 개박살, 이런 흐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차라리 모트렉스라는 게 어차피 이제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, 그리고 뭐 단기간에 뭐 승부를 내서 내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종목도 사실은 아니죠. 그런 성향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뷰 자체를 길게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뭐 자율주행 실증 산업 어떻게 되고, 뭐 우리나라 투자가 어떻게 되고, 뭐 현대 기아차라든지 뭐 전 세계 완성차 기업이 자율주행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, 이런 게 필요한 거지. 지금 뭔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뭐 특정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아니요,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자율주행이 뭐 500조, 800조 때려박겠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, 그렇지만 자율주행 분야는 뭐 시장을 끌고 갈 만한 그런 뭐 테마의 느낌은 사실 덜 합니다만, 언제든지 맨날 수소, 전기차, 자율주행차, 친환경차, 얘네들은 테마 한번 불때 단기간에 슈팅 주고 버티다가 깨지거나 뭔가 연속적으로 빠바바바바바 올라가는 느낌은 덜 합니다. 그나마 모트렉스 정도 되니까, 이 정도 사이즈 되니까 이 흐름을 보이는 거지, 뭔가 우리가 자율주행을 통해서 뭔가 모트렉스가 단기간에 빵빵빵빵 칠 그런 것보다는, 추세 타고 있구나, 난좀더 여유롭게 봐야 되는구나,
호배나 추세 깨지거나 일봉상 지지구간 깨졌을 때 나는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, 혹은 비중을 덜어낼 건지, 아니면 수익을 챙겨둘 건지, 이런 고민만 하셔도 전 지금으로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차피 내년 초 되면 CES 있습니다. 거기서 별의별 얘기 또 다 나오겠죠. 그럼 그거 하나 가지고 모멘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가 움직이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기 때문에, 지금 연말 2022년 남은 2022년은 살짝 뭔가 좀 지키는 느낌, 좀 보수적인 좀 그런 뷰로 시장을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나 혼자 보수적인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보라고? 왜? 내일도 올리고 내일모레도 올리는데 하겠지만, 이미 뭐 전국적으로 외국인 기관들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웬만한 투자자들 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거기서 내가 혼자 날뛰겠다? 뭐 시장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.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죠. 알아서 밀리는 겁니다. 지들 가고 싶은 대로, 지들의 방향성 잡은 대로.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게 보는 자세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중요 구간인 건 맞아요. 여기 이제 깨지냐 안 깨지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, 여기서 지지 반등해주면은 다시 한번 트라이 해줄 수 있습니다. 왜? 왜? 저점 높여지고 고점은 그대로 있고, 여기서 수렴해 나가는 모트렉스, 그 다음에 이거 딱 요거 기다리면 돼요, 우리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우리가 좀 팔짱 끼고 좀 편하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에 말씀드린 대로 모트렉스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허브 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옵니다. 이쪽으로 모트렉스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